Good morning, Bitcoin. 8월 24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토요일 오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가총액 상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모두 초록불을 켜주면서 분위기는 긍정적인 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가량 오르면서 자, 1,4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7거래일 동안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소 변동성이 있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주 초반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자,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후 박스권에서 좁은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움직임 확인하셨고요. 현재는 2% 넘는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 중 10위까지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보셔도 자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OKEX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MXC, FedBTC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5위까지의 거래소들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소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44위 순위 유지하고 있고요. 2.4%가량 24시간 거래량 늘어났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1247만 6천원의 시세에 형성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정받고 있네요. 리플은 0.61% 상승입니다. 그 밖에 상위권 시총 종목들은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램이 19%, 아이콘이 3% 상승하는 등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룸 네트워크가 16.82%, 휘벡스 메탈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트코인들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간간이 눈에 띄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247만 2천원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18% 올랐습니다. 12십스가 상장 특수를 누리면서 전 거래일 대비 800% 상승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비트코인과 TTC. 자, TTC 같은 경우는 4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1%, 리플 1%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비트에서 가격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에 대해 또 굵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다우지수를 비롯한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 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트윗을 남긴 뒤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2.3% 하락했고 S&P 500지수 그리고 나스닥지수도 각각 2.5% 2.9%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즉각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명령받았다. 당신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자, 라고 남겼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남긴 건데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윗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수년에 걸쳐서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그들은 1년에 수백억 달러 가치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갔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멀리할 것이다. 라고 남긴 것은 분명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슈죠. 최근에 무역 분쟁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왔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수석 전략가는요. 위협은 항상 존재를 했지만 이것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분 만에 인상적 가격 급등세를 시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발언뿐 아니라요, 전통시장의 투심을 흔들게 한 이슈는 또 있었죠.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약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관세 부과를 핑퐁 게임처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같은 뉴스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이 오른 것은 세계 무역 분쟁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는 증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제이콥 캔필드라는 사람의 트윗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미 관세를 인상하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미국이 다시 중국에 대한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자,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연준도 주요 이슈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이사회가 10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이후 3주 동안 경제가 더욱 격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 전망과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책 위반자들이 경기 침체와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이 작은 휴양 도시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한 지 40분 만에 또 트윗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매우 강한 달러와 매우 약한 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남기면서 파월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 상관관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 뉴스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미니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인 캐메런과 타일러 윙클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포모로 인해서 고통을 우리 역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것이 암호화폐의 명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범죄자들은 다른 모든 유용한 도구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만의 일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왜 도대체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매수를 추천하는지 설명한다, 이 두 쌍둥이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자 라는 이런 기사에서요. 먼저 타일러의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동일시했지만요, 두 기술 사이에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인터넷과 달리 비트코인은 살 수 있다, 즉 당신이 한 조각도 살 수 없었던 인터넷과는 달리 당신이 실제로 이 새로운 돈의 인터넷을 한 조각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무감각했다라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결국 많은 전문적인 금융가들은요, 초기 소매 투자자들이 누려온 이익들을 놓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타일러의 쌍둥이 형인 카메론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금에 대한 투자와 같다. 이건 새로운 자산이고 미래다. 변동성은 물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규제가 너무 압박을 주면서 프로젝트 초기 후원 기업들 중 일부가 겁을 먹으면서 적어도 3개의 기업이 이로 인해 리브라와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한 논의 중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우버, 스파티파이,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적 칼리브라 등 28개 회원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프로젝트에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EU의 반독점법 공식 조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정도의 기업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규제가 집중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손을 뗄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상태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리브라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과 리브라 측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죠. 레리 세인저가 이오스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오스가 너무 중앙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오스 기반의 D앱을 개발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은 건데요. 에버피디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오스를 선택한 레리 세인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는 이오스가 전적으로 중국 기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집권화됐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네트워크가 사실상 중국인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오스로 D앱을 구축할 수가 없다. 나는 이번 여름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됐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다. 뭐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미안하지만 계속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남긴 거죠. 의견을. 자, 이 성명은 세인저가 이오스 블록체인 상단에 진정한 검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지 20개월 정도 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에버피디아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세인저는요, 이오스가 콘텐츠를 승인하고 편집하고 또 정보를 더 배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최근 이런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위키피디아 버전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라고 그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급등세가 뚜렷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당장 7거래일 차트가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오다가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의 원인에 대한 기사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는데요. 회원들과 개발자들이 9월 13일로 예측되는 877만 2천번째 블록에서의 하드포크를 합의한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는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데요. 이 네트워크가 지난 1월에 51% 공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관련 있는 기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이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런던에 본사를 둔 토큰 투자 그룹 노스블록 캐피털이 블록체인 개발자 단체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에 합류한 것도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양사가 함께 아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매년 열리는 ETC 서밋이 10월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도 호재로 꼽혔습니다. 업계 행사나 컨퍼런스를 앞두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물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2.23% 오른 1,412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 형성되고 있네요. 자, 우리 시간 토요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뉴스들과 시황 짧게 살펴보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